사전의 구조는 어렵습니다. 단지 파인더 안에 많은 힘이 분배되어 있고 이 힘을 시선 이동으로 변화시켜 촬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구도와 감성을 탈피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해결해 봅시다. 오늘은 만주 바람꽃 촬영을 갑니다. 만주 바람꽃은 만주 지방에 자라는 북방계 식물로 알려졌으나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도 자생합니다. 우리나라 식물 중에 등록된 바람꽃 종류는 현재 18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바람꽃 중에서도 만주 바람꽃은 꽃의 크기가 작고 귀여워 사랑스럽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금의 바람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 진달래를 뒤 배경으로 한 장 촬영해 봅니다. 조리개 조임으로 금의 바람꽃과 뒤 배경 진달래의 흐린 빛 크기를 조정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최대로 낮추어 뒤 배경 진달래와 같이 촬영합니다. 카메라 파인더에서 보는 구도나 좋은 느낌의 감성은 틀에 박힌 정중앙 구도와 감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느낌은 상식에서 벗어나 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곡에 꽃 한 송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촬영 기술과 깊은 감성으로 찾아서 촬영해야 합니다. 만주 바람꽃이 조항에서 오른쪽 위로 시선이 갑니다. 일상 촬영하는 정중앙 구도에서 카메라 앵글을 변화시켜 봅니다. 카메라를 좌측으로 회전시켜 봅니다. 안정적인 정중앙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의 모든 분이 정중앙 구도로 찍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 구도입니다. 카메라를 좌로 조금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좌로 회전시키면 변한 앵글에 따라 감성이 달라집니다. 본인은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시선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좋은 배경이 있으면 같이 촬영하면 좋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무리 속에 외롭게 떨어져 피어 있는 흰 누르기 안정감이 있는 사진이지만 카메라를 회전시켜 사진의 감성을 다르게 합니다. 안정감으로부터 벗어나 좀 불안하지만 폭넓은 표현으로 사진의 깊은 의도를 주장할 수 있는 감성의 사진을 만듭니다. 피사체 크기, 피사체 현호색 크기에 따라 감성이 달라집니다. 조금 작게 촬영하니 현호색 주변 생육 환경이 나옵니다. 더 작게 촬영하니 시야가 넓어지며 현호색을 돋보이게 하는 주위의 좋은 환경과 배경이 필요합니다. 현호색을 돋보이게 하는 주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정도 크기에서 끝냅니다. 카메라 앵글 높이. 카메라 앵글 높이에 따라 감성이 틀립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 앵글이 높은 위치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추니 근경, 원경이 한눈에 들어와 감성이 커집니다. 카메라 좌우 이동.
카메라 좌우 이동으로 뒤 배경을 선택합니다. 카메라를 우측으로 조금 이동하니 시원한 뒤 배경이 와 닿습니다. 답답한 사진보다 뒤 배경이 자극하는 시원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깊은 관찰, 보잘것없는 선인장이라도 깊게 보면 깊이 감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명암의 대비, 색과 명암을 대비하여 이색적인 사진을 만듭니다. 생동감, 순간을 포착하여 생동감 있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런 촬영은 셔터를 누른 후 셔터는 30분의 1초 정도 후에 작동하니 벌이 화면 들어오는 순간 카메라를 같이 움직여 셔터를 눌러야 합니다. 포인트는 아래에 배치하여 시선을 모읍니다. 안정된 삼각형 구조로 시선을 모읍니다. 보케 이용,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 보케를 이용합니다. 부화한 거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디보케와 같이 촬영하였습니다. 특별한 주위 배경이 없어 본인도 정중앙 구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는 주위의 배경을 찾아 여러분과 같이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세 드림.